자, 차타가님 받아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토화갑니다. 환영합니다. 예. 한 주간 뭐참 힘든 장이었는데요. 종합축구화 지수가 예. 종합축구화 지수가 예. 제가 1월 말일 정도, 1월 말일 날 제가 하락 예고를 했거든요. 네, 1월 말일 날 하락 예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 잠깐 상승을 보이다가, 2월 1일부터, 하락 징후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때려 맞으면서, 이 패턴이, 이게 4년 내 최대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내네 번째 최대 하락이었거든요. 이 패턴이 개미 핥기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캔들상으로는 뭐 시가보다 위에 올랐으니까 양봉으로 뜨잖아요. 이때 개인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갭으로 빼버리고 조금 이제 갭 상승 시킨 다음에 장대 음봉으로 찍어 눌러서 뭐 체감으로는 한4% 정도 하락시킨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가 살짝 또 여기서 옆에서 붙여가지고 오르는 척 하다가 그 다음날 또 갭으로 빼버리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개미핥기 패턴인데 이 패턴이 나오면 거의 신용으로 매매했던 개인들은 거의 깡통을 차거든요. 이 패턴이 나오면은 이번 패턴이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그 패턴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개미핥기 패턴이거든요. 개미들이 여기, 이 캔들, 이 며칠 만에 캔들로 다 깡통을 차요. 신용을 쓰게 될 경우에는. 개미핥기 패턴이었다. 이번 하락은, 파생으로 만들어진, 하락이었는데, 지금, 1월 말부터 옵션 만기일 전날까지 하락으로 인해서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100배에서 109, 109배 파동이 나왔거든요. 상승 파동이 상승을 보였고,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20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보통 그리고 이 당일에 그래서 당일 2월 7일 하루만 거의 4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콜옵션이 보통 20분의 1 토막 나고, 그러니까 이번 하락은 파생 도박판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생 포지션 자체가 외인들은 보통 선물 310포인트 쪽부터 310포인트 이상 올라갈 경우에 손실이 계속 확대되는 포지션이었거든요. 제가 그날 제가 야간에서 봤는데 야간에서 콜 풋옵션이 8배 났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반토막 나더라고요. 변동성이 참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이번 옵션 만기는 지금 이격 조정을 위한 예정된 하락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 대대상승 작년 12월 5일 5, 6일 기점으로 시작한 이후에 최대폭 하락인데요. 그리고 이런 하락은 10년 내네 번째 큰 하락인데, 이게 이 하락으로 대세 상승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월봉상으로는 지금 대세 상승이 계속 유지 중이고, 대세 상승 시작 포인트 2231 포인트 대비 지금 100 2230 포인트
지금 올려놓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대세상승 원점 대비 130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대세상승이 끝난 게 아니에요. 대세상승 추세는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그 향후에 채권 쪽 펀드 자금이 그 급속하게 이탈을 하면서 그 자금들이 주식 펀드로 유입되는 상승 속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과 상승은 거의 상반되는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쪽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가속도를 더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질문 하나 할게요. 미국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금리 인상이 갑자기 났을까요? 제가 궁금합니다. 아, 예. 금리 인상은 향후에도 몇 번 더 있을 건데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그렇대였죠? 예, 기준금리가 지금 한국은 2%인가요? 근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할 텀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한 뭐 5%대 그쪽까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그 경기를 죽이기 위해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가속도가 인플레이션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그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금리라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리는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게 바로 멈추진 않잖아요. 금리도 똑같습니다. 그 인플레이션도 똑같습니다. 한번 상승한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려서 그걸 조금씩 잡으려고 해도 바로 멈추지가 않아요. 이번 금리는 앞으로 몇 번이 더 인상할 텐데 언론에서는 이번 하락을 금리 인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 명분 쌓기 단순 기사용으로 만드는 거고 지금 이번 미국 하락은 이격 과열에 의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종목 상담 주셨으니까 카프로 전문가시거든요. 카프로하고 원익큐브 자 해주시죠. 예, 카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카프로 예.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 제가 쓰는 HTS가 아니라서 조금 버벅거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네, 카프로는 카프로 락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일론의 원료를 만드는 건데요. 카프로 락탐은 보통 이 카프로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학주가 올라가면 카프로는 동반해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잘 보시면은 실적도 많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 올해는 이렇게 한 70%에서 EPS 주당 순자산은 한 170%씩 상승하는 회사가 전년도에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업황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업황이 개선되면은 수년간 지속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카프로는 그 업황 흐름을 타고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분이 아마 매매 한번 하셨던 모양인데, 신규 진입 포인트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짚어주십시오. 아, 그래요? 예,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붙이죠. 카프로는, 예, 월봉부터 볼까요? 카프로는 지금 11,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8,890원인데요. 이거는 한 8,400원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400원부터 7,900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한 3분할 정도로 제가 제시해 주는 8,400원부터 7,900원이니까 텀이 400원이죠. 네, 그 범위에서 3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1차 목표치는 한 11,500원, 11,150원, 아, 1,150원. 1차 목표치는 1,150원. 2차 목표치는 11,000원 정도? 11,000원, 예. 이게 지수가 안정되면 얘는 또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카프로라는 기업은 예전에 한번 전력이 있는 회사예요. 예, 잘 보시면은 예전에 한 3,000원, 3,000원에서 38,000원까지 근 1,000포인트 상승했던 회사인데, 지금 이제 상승하는 초입 단계거든요. 골든크로스 나왔죠. 예, 골든크로스 나오고, 예. 이평들이 이제 확장을 할 거예요. 네.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소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자리는 추세는 계속 타고 있고 눌림시 접근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8,400원 정도 눌림 주면 조금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익큐브 또 다음 종목으로 볼게요. 자, 원익큐브 시청자님 2,810원 10% 가지고 계신다 하고요. 4,000원 갈수 있을까? 문의 주셨습니다. 아, 예. 지금 주식이라는 게 목표가를 정해놓으면 나중에 손절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목표가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 잘된 시점인가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2810원이시라고 하셨는데, 추세는 크게 나쁜 자리에서 하신 건 아니시네요. 예, 이거는 지금 한, 요 복은? 어복은, 예. 어복은, 2,600원 정도 오네요. 종가상 2,600원을 지지하면 더 보유하셔도 되고요. 이평선상으로는 21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세는 지금 여기를 지지하는 이유가 이때 만들어진 고점이 여기서 지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2,600원대 지지해야지만 추세가 상방으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지금 4,000원을 보시려면 지금 넘어야 될그 저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바로 4,000원 보기는 좀 힘드시고 일단 단기 심리적 저항선인 3,000원 그리고 전고점 부근인 3,250원 이게 다 각각 저항이거든요. 1차 저항 3,000원, 2차 저항 3,250원. 예, 체크를 하시고, 이걸 넘었다 하더라도 이쪽에 3,450원이 또 저항이 있어요. 이걸 넘어야지만 4,000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저항을 체크해 가면서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그게 저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할 매도를 하셔라.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종목 상담하실 내용 있으시면 올리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 몇분안 들어와 계십니다만, 자, 오늘 차트 아가님 방송 확정된 게 늦게 통보를 받아서 제가 좀 늦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가님 지금 팬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다음 주 전망, 그리고 저번 주 차트 아가님이 리딩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고, 저번 주 상황과 다음 주 전망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번 주에 그 대원전선을 제가 공개 추천을 했거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요날인가요? 2월 1일인가? 예. 그때쯤에 한 1220원에 제가 들었는데 며칠 있다가 예, 장세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2월 6일 날 14% 파동이 나왔거든요.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제가 해드렸고, 그리고 뭐 공개 추천을 했던 종목들이 몇 종목 있는데, 한국알콜, 한국알콜 같은 경우는 예,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날 그 1월 26일 날 제가 8,000원 선? 예, 8,000원 선에 8,000 8,000원인가? 예, 8,000원 선에 추천을 해서 요 정도 9,300원까지 파동이 나왔어요. 이것도 한 대략 한 15%에서 20% 사이 파동이 나왔고, 이제 공개 추천도 이제 그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해외 시장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도 지금 해외 상황은 지금 파생 도박판이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그두 다음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 미국 옵션 만기일이죠. 얘네들은 지금 아직 파생 도박판이 게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막 널뛰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얘네 이렇게 하락시킨 게 보면은 이제 엑슨모빌로 끌어내린 흐름이거든요. 엑슨모빌인 이제 뉴욕 종합주까지 뉴욕 뉴욕 거래소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그걸 눌러버리니까 이제 걔네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이격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번 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 내그 최대 네 번째 최대 하락이거든요. 이렇게 그 하락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번 그 대세 상승이 온 이유가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인데, 이 자금들이 뭐 1조 2조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 수조 달러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주식으로 이동하는 그런 대이동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으로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채권 금리는 계속 인상되고 있고, 채권 금리가 인상될 경우,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2005년도, 2007년도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제가 이제 앞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주식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대전환은 한두 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큰 자금들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대세 상승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번 조정은 자금 이탈이 아닌 이격 과열에 의한 이격 조정일 뿐이다. 그리고 향후 더큰 시세를 내기 위한 눌림이다 보시면 되시고, 향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 확장되는 속도를 조금 더 컨트롤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뭐 경기를 죽이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계속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텐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 언제를 조심해야 되냐? 금리를 계속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때 경기가 꺾이면은 그 꺾인 경기를 또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시점, 이거는 수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금리를 낮추는 시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 주간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 그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일 전후까지는 조금 더 그 지수를 관망하면서 이게 지금 급격한 하락이 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충분한 흐름이에요. 근데 허나 지금 이걸 추세를 돌리려면 기간 조정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V자 급반등보다는 W자 패턴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W자로. 네, W자 패턴으로 나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왜냐면 급하라고 하고 나서 올라갈 때는 요 이평선들이 또 다시 저항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0주선에서 이렇게 한번 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W자 패턴으로 해서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그 좀 지수를 체크하면서 좀 시장 관망을 좀 이어가다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추천주는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추세가 좀 돌아가는 거 보고 시장이 좀 안정됐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참 강연에도 많이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을 만약에 호객하려 들었다면 자, 위험 부담이 있는 이런 장세에서도 추천주 드리겠다고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나 차트화가님 제가 알기로는 참 성품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따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나 생각 듭니다. 자, 지금 몇 분 계신데 종목 상담 하실 내용 없으세요? 있으시면 올리시고요. 자, 없으시면 좀 이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로 여러분들께 방송 강의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중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론 들어오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들어오셨으니까 무료로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주말인데 시간 내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자, 많은 분들이 채팅을 보시고, 물론 주말이니까 바쁘시겠죠. 그거 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사실 공부할 때 제 우선순위가 공부에 집중했었거든요. 자,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자, 무슨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에 미쳐야는 crazy고요, 뒤에는 rich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야에 재미를 가지고 그냥 설렁설렁해서 과연 그 부분에서 장인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고 10년, 20년을 하셔도 집중해서 오랜 기간 공부를 하지 않고 정말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종목 상담 내용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차트화가님 인사 말씀 듣고, 또 X1 잠깐 그러면 차트화가님 사이트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실 테니까 한번 알려드리고 마무리 인사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예,
네, 지금, 네, 저는 이제 엑스원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전문가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톡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엑스원 그 검색하시면요. 네,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공개 기간에 추천한 종목들의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이제 제가 공개 기간에 한 13종목을 들였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한 10종목, 11종목은 다 파동이 나왔어요. 일단 이제 세력주로 제가 동양 네트워크를 들였는데, 이건 이제 2월 7일 날 이렇게 수익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관심 있으시면 여기저기 제가, 공개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간단한 시황이라든가 종목 상담 제가 해드리니까, 네, 들어오셔서 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 보시면은 저 인사 드리고요. 뭐 방송 들었다 뭐 간단하게 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예. 네. 트로 이제 마이크 넘기고 예,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이 전문가님, 차트아가님 방송 가입해라고 일부러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탁드렸어요.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서울에서도 정말 바쁘신데, 저 지금 구독자분들 몇분 들어와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자, 기천님도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방송 한번 돌려보시고, 닥터K가 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 차트화가님이 시장 분석하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